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 제가 이렇게 매번 올라와도 이렇게 떨리네요. 근데 사실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아무 각본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좀 횡설수설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해도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 잘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희망이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살려고 온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얼마, 생명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제 사후나 점검해 보려고 왔다가 이렇게 생명줄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병원 말대로 하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산에가 있든지 뭐 납골당에가 있든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리고 또이 뉴스타트 센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보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왔을 때그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선배님들 회복 이야기 하시는 걸 보고 내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박사님 강의에 확신은 왔고 또, 그 다음에 이 회복 이야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어? 저렇게 낫는 분도 있구나. 우리, 그, 왜, 그 연속극 보면은 죽일 사람은 다암 걸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 하면은 사망. 이제 전부 그게 우리, 그거에 이제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싹 지우세요. 뉴스타트 오신 분들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여튼 조금 얘기는, 이 얘기는 좀 회복 이야기 들으셔서 알고는 있지만 안 들으신 분들 때문에 이제 또 앵무새 마냥 처음부터 돌아가니까 들으신 분은 또좀 지루해도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 제가 아들네 집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아들네 집에 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 근데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부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림프, 이게 저기 사타구니에 이렇게 머덜머덜 뭐가 잡히는데 그것이 아들네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그 무리해서 그렇구나 하고 가래떡 썼다 하고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암 시초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2년 동안 놔뒀으니까 그 림프 타고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죠. 온몸에 2년 동안을. 지금들 그것도 그 2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랬는데 한그 6개월 전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6개월 전부터는 증상이 아주 심해지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등이 우리하게 아프다가 그게 이제 점점 이쪽으로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통증이. 이제 알게 모르게 또 그러더니 이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동시에 이제 한 3개월 전부터는 이게 콧바람에 매운 바람이 이렇게 휙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이상하다. 고춧가루 먹은 게 뇌로 들어갔나 하면서 이제 그 매운 바람이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매운 바람 같은 통증이 여기에서부터 아주 작은 모래알처럼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뇌 속에서. 그러더니 이제 이 허리가 또 아프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허리 아픈 그 증상이 아닌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네 집에 제가 와 있으면서 아들 손자가 할머니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애들 앞에서 내가 아픈 내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애들 불안할까 봐. 그래서 그냥 자꾸 참았어요. 제가 자꾸 참고 참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그 진단 받을 그 무렵에 이제 3월달 되면 왜 우리 그 의료보험에서 그 건강진단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건강진단, 그 2년 전에 받으니까, 아, 그 4년 전에 받으니까 뭐가 이상한 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가서 재검을 하니까 재검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조직검사 해보더니 뭐 별건 아닌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근리 또 계속 다니다 또 2년 있다 또 갔는데도 또 뭐가 이렇게 보인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나는 징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들네 집에 오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그냥 확 퍼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 이제 3월달 됐으니까 가봐야지. 그렇게 하고서로 이제 갔어요. 가서 여기에 뭐가 잡히걸래. 이렇게 갔더니 유방을 촬영하니까 그게 큰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또 조직검사 해보자. 그래서 무슨 올 때마다 조직검사냐고 하면서 그래도 했더니 일주일 있다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참 말도 못했어요.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 이제 다 진단 받으신 분들 알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갔어요. 우리 아들하고 세 군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미, 이 먹은 게 한몇달 전부터 이렇게 이게 뭐가, 먹으면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걸려서 이렇게 죽을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애들 몰래. 죽을 끓여 먹으니까 아들이 엄마는 왜 죽을 먹어요? 그래서 아, 난 죽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한테는 자꾸 숨기고 그랬더니 그 죽도 좀 되니까 안 넘어가요.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에다 다시 물을 부어서 멀겋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툭툭 치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암 진단 받을 그 무렵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어도 이렇게 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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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암이 이렇게 다 이제 막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큰 병원으로 가서 처음에 진단을 받고 이제 검사 또싹 하고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큰 병원 출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무조건 이 제일 큰 거를 띄자고 하면서 수술날을 잡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세 군데는 가보자 그래가지고 수술날을 한달 뒤로 밀어놓고 이제 왔어요. 와서 또그 다음 병원에 갔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아는 지인이 소개해서 분당에 있는 큰 병원에 또그 부원장님을 소개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시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예약해놓으면 시간이 한 보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내일 모레 저기, 점심시간에 봐주겠다고, 그동안 진료 받은 거다 끊어갖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어갖고 갔더니, 이분이 이제 나를 점심시간이 됐는데, 들어오라 해놓고 그걸 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 분석, 내거 이제 다른 데서 받은 걸다 분석하더니, 나를 누우라고 하고, 앉으라고 하고, 서라고 하고, 엎드리라고 하고 하면서 계속 나를 만지는데, 그분은 그때 벌써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 이건 수술도 안 되는데 벌써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전에 벌써 암 환자로 왜 중증 환자로 그거 의료보험공단에서 문자로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암은 맞구나 확실히. 그래 이제 그래도 이렇게 온몸에 다 퍼진 건또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분이 일주일 있다 거기서 또 다시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해서 아들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미, 그래서 나 혼자 가려고 그냥 나 혼자 갈게요 이랬더니 간호사가 자꾸 아드님하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알았다 하면서 막 급하게 와가지고 가니까 점심시간에 도착해서 왜 오라고 했냐 하니까 어디까지 전이 됐나? 저기, 이제 암 환자는 맞지만 어디까지 전이 됐나? 그걸 패시티를 찍자는 거예요. 핵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실로 가더니 막 핵을 그린 거를 막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주사 놓고는 독방에다가 이제 한뭐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 기다렸다가 이제 패시티를 찍으러 간 거예요. 가서 찍고 그렇게 하고 또좀 기다렸다가 이제 다 퇴근 시간이 됐는데 그 이제 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원장님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 모니터가 두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몸을 굴리는데 착착착착 쪼개는데 온몸이 빨간 온몸이 눈 밑에부터 무릎까지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빨간한 거예요. 근데 빨갛다 못해 여기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암 환자 우리 집안에는 암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계속 그걸 보면서 말을 안 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보더니 탁 나한테 돌려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 빨간한 게다 암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전에 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암 걸렸다고 그러면 뭐 방문 가서 보면 이렇게 뭐 2cm, 5cm, 10, 뭐 커봐야 10cm, 어떤 사람 뭐 14cm라고 하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온몸이 빨간 장미꽃이 피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그래 이제 그때부터 말이 안 들리는데 이분이 착착 내려가면서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심하게 절첩번부터 아팠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비장입니다. 여기는 비장인데 비장은 너무 빨갛다못해 커서 시커멓더라고요. 완전 그냥 흑장미처럼. 그러면서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아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딱 포기가 벌써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토록 몰랐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아파도 참았다 소리를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얘야 그놈이 그렇게 소리 없이 왔다. 내가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서 우리 아들이 좀 오늘 왔을 때도 우리 아들 좀 여기 저 봤는데 키가 지금 요새 다이어트 해갖고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180에 몸무게가 막 이래요. 막.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소나기가 와도 뛰지를 않는 애예요. 성격이 굉장히 느긋해요. 막. 말도 빨리 안 해요. 그런 애가 엄마 이런 걸딱 거기서 의사 앞에서 듣더니 절규를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애가 막 횡설수설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부원장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분이. 안타깝지만 내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드릴 게 없대요. 그럼 무슨 뭐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다 하는데 거기다 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절규를 하니까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그러는지 그 7층인가 뭐 5층인가 난 그것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거기에 종양내과로 얘기하겠더니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이미 이제 마음이 굳혔어요. 어차피 이렇게 다 퍼졌으니까 죽는 거다. 그러면 나는 병원에서 새카맣게 죽어가는 건 싫다. 그러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22년 믿어왔는데 하늘에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내 영혼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층에, 아니, 5층인지 하여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아, 나는 병원에서 나가야지. 이 마음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분이 또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분도 이제 퇴근하려고 양복을 다 입고 있고. 그렇게 하다 이제 내가 올라가니까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사람도 그큰 병원에 사람이 낮에 바글바글하네. 다 빠져나가고 실렁해요. 막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내걸 보고 있는데 그때 내가 다시 봤어요. 아우, 저게 다 암이라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림프 6종 3기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서는, 뼈에 전이 됐을 겁니다. 하는데 그 말에 내가 의문이 확 풀린 거예요. 이 뇌하고 허리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아니, 근데 이분은 그러면서 바로 골수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아픈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저 뼈에도 전이 됐다고 확신을 하는지 그게 조금 사실 의문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과장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육종암은 이 피리 뼈로 간대요. 육종암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경험에 의해서 얘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말 듣자마자 나는 뭐 세상 육종암이라는 건난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사람은 무슨 간암, 폐암, 무슨 암, 림프암 이러지. 거기에 왜 육종자가 붙어요? 특이한 게? 그래서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육종암은 저기 뼈에 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뼈에 전이 됐거나 말았거나, 이미 이 빨간한 걸 보니까 나는 이제 죽는 거다 하고서 이제 일단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의사는 그래도, 어쨌든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일단 골수 검사하고 지금 다행히 입원실이 거기 잘안 나는 그큰 병원에 입원실이 하나 났으니까 지금 입원을 하자가면서 막 서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호사하고 우리 아들하고 사인하라고 하는데 내가 잠깐 집에 가서 챙겨갖고 오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챙겨올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챙길 게 있고 내가 챙길 게 있으니까 일단 갔다가 3일 뒤에 다시 오자. 그날이 목요일이었었어요. 그 월요일 날 오자 이러니까 그 이제 우리 아들이 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는 월요일 날 오면 화요일부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는 엄마 월요일
날로 화요일부터 이제 하루라도 우리 아들은 빨리 엄마를 살리고 싶은 욕심에 그러니 내가 야 그러면 일요일 날 오자. 아니 나와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분들은 퇴근하려고 양복 입고 있으니까 나와서 막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일요일 날 오자. 일요일 날 온다 그래. 그러니까 또 가서 막 우리 아들은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 고집을 도저히 못 걷겠으니까 그러면 갔다가 일요일 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나를 이제 약간 꼬시는 느낌? 뭐 저기 병실 그대로 놔둘 테니까 일요일 날 2시까지 꼭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여튼 일단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 오면서 저는 이미 차를 빼갖고 오면서 아 병원은 빠이빠이다. 이제 누가 뭐래도 난 이 병원을 안 온다. 조용히 이제 내 사후나 내가 준비하자. 아니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뼈에 전이가 됐으면 이제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퍼졌으니까 말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럼 말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 캄캄하니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일단 사후 생각만 자꾸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오고 가는 소리가 약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뼈에 전이 됐으면 하면서 이분도 횡설수설하더라고. 이 의사도 가만히 말이 뭐 그러면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식으로 6개월, 3개월 뭐 하면서 이러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골수검사하고 이 육종암은 항암제도 맞는 게 없으니까 조제해서 한번 맞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실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 일단 그래서 하여튼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면서 아 어차피 뭐 내가 길어봐야 6개월이고 자기네가 뭐 3개월도 보장 6개월은 보장 못하고 3개월 뭐 어차피 횡설수설 의사도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내 사후나 준비하자. 2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 사후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제 딱 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는데 중간쯤까지 오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말없이 운전하고 나도 말없이 오다가 내가 갑자기 아 우리 아들한테 병원 안 가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하는 이런 고민이 잠시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탁 튀어나온다는 말이 야 나 사람 손에 내 몸 안 맡겨. 나 이제 병원 안 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온 말이 22년 전에 이상호 박사님 늘 푸른 아름다운 책을 보고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상호 박사님이 미국에 계신다고 그래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도 미국에 계시겠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뒤에 나오는 말이 야, 나 이상호 박사님 찾아가서 암 나서서 암 전도사 될 거야. 이게 암이 낫는다는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렇게 허풍두풍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 입에서 한번 나오면 엄마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엄마 죽으려고 맘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지는 지대로 지방에 이제 2층에 올라가서 3일을 못 내려오더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놀랬으니까 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지도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그 생수 2리터짜리 하나 갖고 올라가더니 엄마 나 감기기가 있는 것 같아서 밥 못 먹겠어요 하면서 올라가더니 3일을 못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이제 그날 그래 와가지고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길어봐야 뭐 6개월이고 아니면 3개월 뭐 이러는데 이제 사후를 준비하자 이러면서 이제 애들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 이상 박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해서 이상호 박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장로님이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봐라. 근데 저는 인터넷도 할 줄 몰랐어요. 이 폰도 애들이 스마트폰 해주면 다시 폴더폰으로 바꿨어요. 거기에 막 이상한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고 이 안식일 교회는 좀 세상 음악 듣고 연속곡 듣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조금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일절 안 하고 이 폴더폰으로 전화 오는 거 가는 거 문자만 했지 일절 해서 이런 거 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컴퓨터라도 할 줄 알았으면 박사님 유튜브로 이 강의라도 하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우리 집엔 텔레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누군가가 인터넷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집에 애들이 숙제하는 거 인터넷 거실에는 있지만 내가 애들이 가르쳐 준다 그래도 안 배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쳐보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뭘 이상구 쳐도 막 그래서 전에 옛날에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해서 켜놨다가 애들이 켜놓고 어디를 간걸 내가 뭐 어떻게 끌 줄을 몰라서로 이 코드를 빼고 하다가 이 컴퓨터를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어서 컴퓨터는 일절 손을 안 댔어요, 제가. 그러다 어떻게 애들 하는 걸 보더니까 도저히 뭐안 되겠길래 이제 손자 녀석이 10시에 이제 학교에서 왔길래 야, 이상호 박사님을 한번 인터넷 찾아봐라. 그랬더니 할머니 속초에 계신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그분을 한번 나좀 만나게 해줘라. 이랬더니 그러면 할머니 뭐 신청하래요. 그래 이제 막 신청을 했어요. 내 변명을 대고 뭐 어떻게 하래요. 막 묻는 대로 대답해줬더니 손자녀이 신청하고 그러면 돈을 얼마 넣고 할머니 1부, 2부 뭐 어쩌면서 하여튼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박사님 만나려면. 그래서 이제 돈을 얼마 넣으라고 그래서 넣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병원을 이제 한 3월달부터 4월달까지 계속 병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가 4월달 이제 그때 됐어요. 그래서 177기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이제 있으면 이제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날까지 이제 뭐뭐 준비물 여기서 이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일단 해놔놓고 그날 밤에 이제 애들 다 지방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 나는 이제 저기 스타트 여기 이제 이상호 박사님 만나러 갔다 오면 바로 죽을 거니까 옷을 정리를 다 했어요. 옷 정리 다 해서 이제 그디날 아름다운 가게 오라고 그래서 다 실려 보내고 이제 대충 입을 몸빼 바지 같은 거 편한 거 이제 몇개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찬송가책 있죠. 그 한미가책에서 자, 나 죽을 때 부르라고 그거 몇개 찾아놓고 옷다 정리하고 나니까 밤 2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찬미가를 이제 찾고, 그 찬송가책을 찾고 있다 보니까 문둥이 뿌옇게 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꼬박 세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크로바 잎이 그 겨울에도 제일 처음에 그 3월달에 크로바 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크로바 잎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저기, 돌아다녀도 그런 걸 한번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준비 다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여기를 왔어요. 일단 박사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뭐 강당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왔는데 오니까 이제 숙소로 가라고 하더니 뭐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용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일단 여기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저기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자원봉사자들이 막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박사님한테 그 우리 그 손자녀석이 신청할 때도 뼈에 전이 됐고 뭐 골수에 뭐 이런 거 일절 안 쓰고 왜냐면 이 많이 아프고 병기가 높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만큼 죄가 많은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숨겼어요, 막. 그래서 우리 손자 녀석한테도 신청할 때도 림프 6종 3기라고만 써라. 그렇게 하고 여기에 와서도 박사님한테도요. 박사님 앞에 와서도 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통증 있는 것도 얘 숨겼어요, 막. 어쨌든 이게 통증이 있고 뭐가 어떠면은 죄가 그만큼 많은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러는데 이제 일단 못 먹으니까 여기 와서도 처음에 그냥 미움처럼 이렇게 못 먹었어요, 아예. 못 먹으니까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 저기 앉아가지고 힘이 들어 이렇게 통증이 오니까 통증이 오면은 못 앉아. 근데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다니는 줄을 몰랐으니까 박사님 강의를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들으니까 어머 이거 나는 내 영혼이나 점검하러 왔는데 어머 나도 이렇게 하면 살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며칠 됐죠? 이제 살겠네 생각 드세요? 예. 살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 강의 시간을 1초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증이 와서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통증이 오면은 너무 통증이 와서 못 앉아 있겠어요. 여기가 막 이렇게 저리고 아프고 막 통증이 와서. 그럼 저 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저 자원봉사자 언니들이 왜 일어나서 뒤에 왔냐고 그래서 아, 졸려서요. 이랬어요.
그렇게 이 통증이 있다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숨겼어요. 2부에 제가 지금 그 제가 못 먹고 막 그러니까 여기 그 자원봉사자가 두부를 문금자 씨라는 분, 문금순 씨가 그 대장암 그분이 이렇게 두부를 한쪽 넣어주는데 그걸 거절을 못해서 생겼다가 그걸 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막 그래도 그 주정개고 가는 날인데 그 이제 가자고 그 저를 그 담당하시는 그분이 왔는데 그분만 알고 박사님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이렇게 지금 막 다 토하고 방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박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저만 그 주정개고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나를 담당하는 분도 못 가더라고요. 점심에 미음을 이만큼 써왔는데도 그것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도 박사님 앞에 가서 여기 와서는 씩씩한 척했어요. 막 안 아픈 척. 죄가 들통날까 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 우리는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아닌 거를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 그걸 깨달고 나서 요 성부산장 뒤에 거기 나뭇잎 사이에 멀리도 못 갔어요. 저는 어지러워서. 거기 나뭇잎 사이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없이 울었어요. 아빠라고 하면서. 이런 아버지를 그동안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섬겼구나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그리고 여기서 강의 시간에도 매번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여기 있을 동안 벌써 그 유전자가 켜져갖고 좋아서 막 아 나도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회복 이야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인실 네 명 있는 데 가서 제가 자꾸 그런 소리만 한 거예요. 우리도 나서서 자원봉사하러 오자고. 우리도 나서서 자원봉사하러 오자고. 참 겁도 없지요. 제가 얼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제가 자꾸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있다가 일단 이제 아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요 희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래 여기 이제 그분한테 저를 케어하시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뭐 유튜브가 있고. 이제 오민환 씨라고 그때 실장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해서 다 그런 이제 집에 가서 손자 녀석한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이제 박사님 사이트를 깔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런 이제 스피커 큰 거 그거 성능 좋은 걸 가서 딱 달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거실에 제가 이렇게 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딱 보이게끔 테레비에다가 연결을 해준 거예요. 모니터를 크게.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박사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올 수가 없었어요. 애들 때문에. 안 그러면 바로 왔지요. 그런데 그 박사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를 요 가슴에 이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뺏길까 봐 제가 벌벌 떨었어요. 진짜. 그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들었어요. 그 누가 방문 와서 하는 소리도 다 기다렸어요. 그냥 박사님 강의로만 계속 듣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대로 실천을 했는데 뭐 암 환자니까 친정 시댁 뭐 아들 막 오만 건 이제 다 암에 좋다는 거 다 해오잖아요. 다 제가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해놓고 다 싸놓고 남주고 저는 여기서 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2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걸 제대로 안 챙겨 먹은 거예요. 애들이 먹다 남은 거 조금 먹고 말고 사과가 비들비들 굴러다녀도 그거 하나 온겨울이 돼도 그거 하나 입에다 넣기 싫어서 안 먹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이게 식욕이 좀 제대로 안 돌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서 먹는 대로 과일, 야채, 현미밥, 견과류 이런 것만 박사님 말대로 뭐든지 과잉이면 안 좋다. 그걸 다 그대로 딱 실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살살 내 나름대로 이제 다닐 수 있는 만큼 오늘은 500m 갔으면 내일은 600m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살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제 이 따뜻하게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걸 따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 몸을 살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손자 애들 보고 얘들아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편찮으시니까 너희들이 기숙사를 좀 들어가라. 기숙사 있는 학교로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막 1학년.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겠다 해서 기숙사를 신청했더니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애들을 기숙사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기숙사가 빈자리가 있어서 끝나고 그렇게 하고 9월 달에, 8월 달에 보내놓고는 바로 여기를 신청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때 177개 같이 왔던 동창이 또 그분도 여기를 온 거예요. 나를 몰라 보더라고요. 그때는 시커먼하니 어지럽고 완전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처럼 하고 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허여져 갖고 오니까 박사님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뉴스타트를 계속 한 거지요. 했는데 1년 정도 됐을 때,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병원을 안 갔어요. 어차피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제일 처음 그 지인이 소개한 그 부원장님이 제일 바른 말을 해준 거죠. 우리가 해드릴 부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병원을 해줄 게, 근데요, 여기를 이제 그 첫 번째 갔던 병원, 두 번째 갔던 병원 다 취소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병원에서는 일요일 날 가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수납을,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와서 다 취소를 한 거예요. 제가 집에 오자마자 어차피 난 병원 안 간다고 해서 내가 그 뒷날 전화해가지고 다 취소를 했는데도, 여기에 와 있는데도 계속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두 달까지 검사한 거 다 유효하니까 꼭 두 달 안에 오시라고. 그래 내가 두 달이 돼도 안 가니까 이 마지막 병원에서는 돈 수납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얼마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내가 계좌번호 바로 돈 넣어드리겠다 하니까 안, 계좌번호를 안 넣어도 직접 와서 내래요. 나를 붙잡으려고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서 이걸 이제 암환자, 제가 지금 상대하신 분이 거의 뭐 지금 굉장히 많지요. 지금 뉴스타트 밴드만 해도 400명 다 가까이 되고 전화 상담하시는 분.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면은, 여기 오니까 이거 참가비밖에 안 들잖아요. 여기 특별히 뭐 파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 다니신 분들은 보면 얘기를 이제 다 이제 서로 만나서 공유하잖아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이 의료보험에 5%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 뭐 영양제 맞아라, 비타민 맞아라, 뭐 해라, 뭐 해가지고 1,000만 원 채운다더라고요, 한 달에. 그 거의 1년 지나면 1억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온 돈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강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내가 들으니까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박사님 말씀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 녀석이 가서 어떻게 손을 딱 대니까 말씀이 빨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한 거니?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누르면 1.25로 빨라지고 1.5로 빨라지고 막 이런데, 그래서 1.5는 너무 빠르고 1.25로 하니까 1시간짜리가 4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우리 동생이 갤럭시 탭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침대에 오면은 이제 곧 갤럭시 탭을 또 머리맡에다 놓고 그걸 자기 전까지 자장가서 아마 듣는데, 이게 한번 틀어놓으면 지절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옛날 거지 몇 긴지도 몰라요. 막 계속 돌아가면서 박사님 강의를 듣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선배로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변명을 얘기했지만, 그 박사님 말씀이 예화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멧돼지 얘기라든지 아드님 얘기, 따님 얘기. 정말 박사님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속에서 이게 우러나는 진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니요. 저는 수도 없이 들으니까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예화는 똑같지만 그 기수마다 그 조금씩 틀린 보석이 있어요. 거기에 그 교훈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내 걸 만드셔야 돼요. 아, 저거 들었던 소리야 하고 그냥 간과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경 쓰면서 들어보세요. 그 속에 박사님이 맥이 똑같은 소리 해도 맥이 보석이 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 예화 하나마다. 예,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제 1년 만에 이제 제가 좀 다른 증상이 있었어요. 어지럽고 좀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이 귀에서 오나 해서 이제 여기 이비인후과를 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왔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막 빨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기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상호 박사님 찾아가서 이래 이래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분이 네네네 하면서 그걸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셨다 잘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조금 약간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그런 피검사를 해보재요. 그래서 피검사하면서 암 수치 검사를 해보자 같이 해보자고 자기가 이제 궁금하니까 해서 했는데 암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는 거야. 그때는 예. 그때는 암 덩어리가 잡혀 있을 때거든요. 아, 그게 다 안로가 없어지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내가 박사님한테 물으니까 박사님이 암이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10년, 20년 끄떡없이 산다. 됐어. 이거야. 하면서 이제, 아, 너는 거기 있어라. 나는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산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발이 막한 6개월 가는 사람이 있고,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2년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3년은 잘 갔어요. 근데 지난 겨울, 이제 4년 차 들어서는데, 약발이 슬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해이해져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우리 영감님도 잘못돼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전에는 칠판이 됐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 와 계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쭉 좋아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 내리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에 잘못되신 분들은 다 병원을 가요, 두려워서. 근데 저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그 시점을 쳐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보다는 지금 좋아졌잖아요. 처음에는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래 그 후로 저는 변기에 아침에 황금변을 보면 그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먹으니까 감사하고. 아뭐 조금 무슨 증상이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근데 이 나이에 뭐 이만하면 건강하지? 이제 이 마음으로 그냥 막 건강하게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산책하고 이러면 잘 먹고 지금 살림 다 해요. 텃밭 다 가꾸고 그러는데 요때 요렇게 내리막길일 때 불안하면 병원 가는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요때 저는 다시 여기를 생각하고 일이 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오고 여기 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지. 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리고 절대 그 양다리 걸치시지 마세요. 저도 수 없는 유혹을 받았어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뭐.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뉴스타트밖에 없어요. 뉴스타트. 박사님 말씀대로 박사님 말씀 속에 다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흔한 것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돈도 안 들었어요. 돈도 안 들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오늘날 살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선배들 보면은 그 캐나다에 계신 일기 박강명 장로님이 지금도 저하고 이렇게 잘 통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도 별거 없어요. 초심을 잃지 않아요. 지금 뉴스타트 밴드에 한 400명 되는 분들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봐봐요.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초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악령이 온 때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깨달았어요. 악령이 오면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그때 조심하시고 다시 박사님 말씀대로 정신 차리세요. 정신님한테 다시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잡신한테 이걸 빼앗기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회복 이야기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급속도로 좋아져서 이거 쇼하나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명일 그 오연숙 씨뭐 어떤 분이 지금 잘못된 분이에요. 얼마 전에 잘못된 분이 뭐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뉴스타트 했는데 누구도 죽고 막 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기운이 없어 하면서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북돋아 주니까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아니라고, 산 사람이 더 많다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느냐고. 지금 산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안타까웠는데,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하시던 그분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그 배구 선수처럼 박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농담처럼 하는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 명심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타트 아니었으면 지금 다 산에 가 있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뉴스타트 밴드에 400명 가까이 있어요. 이분들이 산 증인이고, 그러니까 운이 좋아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파가 올수 있게끔, 박상희 요새 강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생명파가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핵심을 깨달으면 굉장히 쉬운 게 뉴스타트예요. 그걸 다 깨달지 못하는 분들은 자꾸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매지 마시고, 참 박사님 노벨상 값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 게 참. 근데요, 여러분들, 네, 또 이제 박사님 강의 속에서 이것도 박사님은 암 공포증으로 하나님 만났잖아요. 박사님은 암 공포증만 걸렸지 암은 안 걸려봤어요. 근데 우리는 암이 걸렸었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제가 암 걸리기 전의 생활과 암 걸리고 난 다음의 생활의 질이 틀려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이 생활의 질이 딱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암 선생님 감사하다 소리가. 아, 암이 안 걸렸더라면 내가 지금도 저렇게 하고 살고 있을 건데 지금은 생활의 질이 틀려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게 하신 분이 박사님이시고 이 뉴스타트 센터고.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센터가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데 이렇게 자꾸 끼웃대지 마시고 박사님 말씀 꼭 명심해서 들으면서 이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년 요맘때쯤 와서 회복 이야기. 저 우리 이명일님, 저 오현숙 씨다 회복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길을 기대해 볼게요. 우리 언니, 뭐 주방에 계신 분들, 여기 뭐 두경성님, 뭐 하여튼 여기 직원들, 저는 한분한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본부장님 이렇게 막 하고 박사님 특히 우리 박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